안녕하세요. 생물탐험대 생탐입니다. 오늘 아주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여기 앞에 보이던 그때 수입 들어온 친구들 있잖아요. 포레스트 카멜레온 친구들. 여기 이렇게 있는데, 포레스트 카멜레온 친구들. 자, 여기 이렇게. 요 친구들이 이제 완전 성체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아가들 이렇게 있죠. 와, 색깔 보세요. 색깔이 이렇게 화려한데, 그때도 수입 들어왔을 때 설명드렸듯이 색깔도 화려하고 아이들도 굉장히 좋고 한데, 좋은 소식이 뭐냐 또 지금 보면 따단 따단. 자, 여기 앞에 보면 알 보이시나요? 갑자기 밤에 알을 나눴더라고요. 오늘 출근하니까. 그래가지고 요것들 지금 이제 회수해가지고 한번 인큐 세팅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은 유정란인지 부정란인지 그것부터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알 세팅하는 거 그걸 또 보여드릴게요. 인도네시아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냥 레오파드 게코랑 뭐 똑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 친구도 일단 부정란인지 유정란인지 확인을 하고, 인큐 세팅하고 유정란이면 인큐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포레스트 리자드 베이비를 볼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아까 전에 알랐다고 했잖아요. 지금 알을 다 수거를 했는데 다섯 개가 나왔어요. 다섯 개가 나왔고, 요 친구도 일단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을 해보고, 자, 일단 여기다 알들을 좀 놔둔 다음에,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그 전편 레오파드 게코 확인하기, 알 확인하기, 거기서 그 후레쉬로 비춰가지고 아이들 핵이 있는지 없는지, 핵이 없으면 뭐 무정란, 핵이 있으면 유정란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거랑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 핸드폰이 있는데, 자, 이렇게 후레쉬를 비치고, 자, 알을 하나 잡고 비춰볼 거예요. 우와,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그냥 어때요? 지금 완전 빨갛죠, 알이? 여기 딱 완전 빨갛고, 자, 하나, 자, 두 번째 알도, 자, 완전 빨개요. 그쵸? 완전 빨갛고, 둘, 야, 얘도 완전 빨갛죠? 셋, 얘도 완전 빨갛고, 넷, 요 친구만 좀 작아요, 알이. 요 친구도 완전히 빨갛는데, 요렇게 알 속이 완전 빨갛다, 그러면 이게 오늘 난것 같진 않아요. 아니면 어제 저녁에 제가 퇴근할 때 나왔거나 아니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완전 빨갛죠? 자, 이렇게 알 속이 완전 빨간 거는 유정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처음 알을 낳게 되면 알 속에 핵이 조금 보이고 나머지는 노란 색깔로 보이거나 아니면 흰 색깔로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알 속에 빨갛게 꽉 찼다는 거는 이미 핵이 퍼져가지고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정확하게 3일 정도는 안 지났기 때문에 핵은 유동성이 있어가지고 3일 안에 그냥 어떻게든 자리를 잡아주면 핵은 이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알 세팅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알 놔두고 부화하는 거. 아, 부화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이라서. 포레스트 리자드 제가 한번 부화를 꼭 시켜보도록 할게요. 건강한 유정한들 나왔으니까 꼭 부화하는 것까지 성공해가지고 부화하는 모습까지 또 유튜브에 올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세팅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알 세팅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 레오파드 게코에서 제가 알 세팅하는 거는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손에 있는 게 코코피트인데, 코코피트에 일단 물을 적셔가지고 물을 좀 먹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꾹꾹 짜주는 거예요. 완전 언제까지?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올 때까지 이렇게 꽉 짜주면, 이렇게 공처럼 바뀌죠. 근데 계속 한 번씩 더 짜주세요. 꾹꾹 짜주면 물이 안 나올 때까지 꾹꾹 이렇게 짜준 다음에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코들도 물을 다 먹을 수 있게 꾹꾹 짜주면서,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물이 안 나올 때까지. 자, 이렇게 완전 물기를 뺀 코코피트를 이렇게 알통, 산란통을 준비해줘서 이렇게 꾹꾹 눌러 담는 거예요. 이렇게 꾹꾹 눌러 담으면 어때요, 안에? 습기, 그러니까 수분을 뺀 에코만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데, 여기다가 어떤 분들은 에그트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트레이를 쓰고요. 에그트레이라고 트레이를 쓰는데, 그거는 수분이 이제 물기가 알에 닿으면서 알이 썩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트레이를 쓰시는 분이 있고, 저처럼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흙 속에다가 박는 분이 있는데,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안 쓰는 편이에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각자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에그 트레이를 쓰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 트레이를 쓰게 되면 아이들이 많이 좀 죽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트레이를 안 쓰는 편이에요. 트레이를 안 쓰고 이렇게 물기를 뺀 코코피트에다가 손자국으로 알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알을 놔둘 건데요. 이렇게 손자국을 내서 알 모양을 잡아주고 그냥 알이 흔들리지 않게만 좀 넣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성의 없죠? 이렇게 성의 없어야지 알들이 더 잘 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래 봬도, 아이고 이렇게 생겼어도 레오파드 개코만 2,000마리 이상 구하를 시켜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투박하게 정성을 안 들여도 애들은 다 부활, 애들은 부활한다. 그래가지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아이들을 올려놓을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둘 셋 넷 이렇게 알 에코로 알을 잡아주면 되고요. 이렇게 흔들려도 아이들이 안 움직이죠.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뚜껑을 닫아주는데, 산란통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산란통의 환기구를 많이 물어보세요. 환기구를 몇 개를 뚫어줘야 돼요? 어떻게 뚫어줘야 돼요? 얼마나 뚫어줘야 돼요? 얼마나 맛있게요? 이렇게 뭐 하는데, 그거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 저온 해칭을 하면 습기가 안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분이 안 올라와가지고 뭐 굳이 산란통에 환기구를 많이 뚫어줄 필요는 없고요. 고온 해칭, 그러니까 30도가 넘어가는 해칭의 경우 아이들이 여기 산란통 안에 수분이 많이 차기 때문에, 그 수분 때문에, 그 습기 때문에 아이들이 죽을 수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그 온도랑 안에 습기, 그러니까 수분에 맞춰가지고 산란통을 뚫어주는 거지, 환기구를 뚫어주는 거지, 그거 뭐 어떻게 뭐 고정된, 정형화된 그런 게 없어. 정형화된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춰서 환기구는 뚫어주면 된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주고, 세팅을 해주고, 인큐베이터는 렉사로 할 거예요. 근데 렉사부화 같은 경우에는 하부 열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분이 많이 올라와요. 위에는 젖어 있는데 아래는 다 말라 비틀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위에 통에 수분이 차면서 그 수분들이 알로 떨어지면서 아이들이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번 체크해 주면서 그냥 물기만 닦아주면 되고, 아 너무 수분이 찬다 그러면 환기구를 많이 뚫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 친구들은 얼마나 뒤에 부활을 할지 오늘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빈 넥사에다가 따단 이렇게 넣을 거고요. 지금 여기 뒤에는 열선이 들어가 있고 앞에는 없기 때문에 뒤에다 놓기보다는 좀 중간쯤에다 놔두면서 아이들 온도 유지하면서 부활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아이 세팅을 마쳤고요. 아이들 알 속에서 지금 처음 알이 작잖아요. 근데 부화할 때가 되면 될수록 아이들은 그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알이 점점 어떻게 된다? 커지게 돼요. 점점 커지는 과정, 그리고 부화, 제발 부화 성공하길 부화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들어왔는데 알까지 놔줘서 완전 땡큐네요. 일단은 어떻게 부화하는 모습 담고, 또 부화하면 아이들 먹는 거 봐가지고 또 이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안녕!